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전자 오르간의 그 콤비네이션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요새 되게 핫한 오르간이죠. 하프트워크. 예, 하프트, 그러니까 하프트베르크라고도 하는데, 이 하프트워크 시스템으로 된 오르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저희 학교에 있는 하프트워크 오르간인데요. 보시면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전자 오르간 페달 똑같은 규격이 똑같은데요. 단지 틀린 거는 여기에 있어야 될 스탑이나 여기에 있는 스탑들이 안 보이죠. 그것들은 뭐냐면 바로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오르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하프트워크 아니면 하프트베르크. 제가 이제 영문하고 독일어 명은 이제 쓸 텐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오르간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우 투 워크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갖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오르간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 오르간, 브린들레이 오르간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 있는 버밍엄에 있는 쬐끄만 교회 오르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스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2단짜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거예요. 직접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 가서서 교회에서 일일이 마이크를 가지고 모든 오르간의 스탑에 개당되는 스탑의 모든 음들을 다 마이크로 받은 거예요. 음원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출력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하프트워크 오르간의 특징인데요. 잘 보시면은 작동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화면이 보통은 주로 터치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터치 화면으로 건반을 뽑으면 이렇게 건반이 스탑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오보이로 누르면은 오보이 소리가 똑같이 나고, 잘 보세요. 화면에도 건반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페달을 한번 그냥 눌러볼게요. 페달을 눌러보면 페달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재밌는 거는 스탑을 뽑고 화면을 눌러도 음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철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스윌 박스도 역시 수혜를 건드리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주 재밌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외에 이 소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창기에는 음원이 이렇게 한 오르간만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한 3개에서 4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음원이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게 꿈에서 쳐보고 싶었던 그런 악기들 있잖아요. 그런 악기들의 음원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지금 이 학교에는 총 7개의 오르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는 이제 학생들한테 오르간 문헌 수업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별 악기를 직접 우리가 뭐 이태리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를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 간접으로 그 오르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르간의 이런 시스템. 왜냐면 오르간 연주대는 지금 우리 현대 오르간은 단순히 이런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이나 스탑 시스템이 한 가지가 아니었고 사실 시대별로 나라별로 다 틀려요. 그리고 스탑의 이름도 나라별로, 그다음에 제작자별로, 시대별로 또 이름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리지널의 그런 스탑 이름들도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희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각각의 오르간들에는 이렇게 콘솔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른, 그러니까 보기가 어려우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여기 보면은 각기 이런 스탑들을 하는 메모리 시스템인데 이
자체 이 영국에 있는 이 오르간은 메모리가 원래 히스토리컬 옛날 그래서 메모리가 다섯 개예요. 그래서 원래 잘 보시면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있죠. 잘 보시면 여기에 콤비네이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제네럴 콤비네이션이 5가지 있죠. 이거를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지금 요 뒤에 화면이 작아서 그대안에 안 나오는데 오리지널을 보면 이렇게 메모리 1 시스템, 메모리 2, 콤비네이션 3, 4, 5 해가지고 미리 스탑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메모리 1은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하겠다. 메모리 2는 요렇게 하겠다. 3은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면 여기서 1번을 누르거나 2번을 누를 때 이렇게 저장된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악기, 저기, 메모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80년대 초에 등장했던 오르간의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초창기 메모리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오르간에서 보실 수 있냐면은,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 가면 예전 처음 설치됐던 1977년에 아마 설치가 됐었던 베르너 보쉬 오르간이 메모리가 요 시스템이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이 넘어서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으로 추가로 물론 해서 지금은 메모리가 많아졌지만 당시에 요런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메모리 하는 시스템이 그 당시 그 콘솔의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가셔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크레센도도 대부분 저희는 일반적으로 크레센도를 그냥 회사에서 입력해 준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가 커지는 단계별로. 그런데 요새 파이프 오르간들은 크레센도 시스템도 본인이 연주자가 어떤 취향에 따라서 크레센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8프트, 4프트, 2프트, 믹스처, 리드를 이렇게 해서 크레센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는 취향이 독특해서 나는 8프트 그다음에 리드를 먼저 넣고 믹스처를 제일 나중에 넣겠다 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크레센도 메모리 시스템을 할수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바람 압력을 건반별로 바람 압력도 풍력을 이렇게 높여거나 낮추거나 해가지고 음질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컨트롤 시스템에 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뷰 파일 뭐 이런 거 가시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세팅하는지 그 다음에 뭐각 피치 조절도 지금 440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치 조절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치를 조금씩 높여서 444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440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쉽게 해서 나는 그래도 그냥 돌아가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나는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원래 세팅되어 있는 대로 피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래 기본 세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울림도 마찬가지예요. 에코도, 잔향도, 그 교회의 오리지널 잔향을 이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 음영. 들리세요? 울림이? 울림이? 조금 울리는 거 들리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 이 교회의 자연적인 음향인데, 울림 음향인데,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음향도 줄일 수가 있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 학교에는 7개의 오르간이 일어나는데, 1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세팅이에요. 소리가 바뀌는 세팅이에요. 1번을 보시면은, 네덜란드 찌볼레에 있는 저기 보시죠? 찌볼레 도시 이름인데 찌볼레에 있는 아르프트 슈니트거 오르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슈니트거 오르간으로 북독일 오르간이라 바로크 이전 악기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쉽게 학생들이 볼수 있게 하는데 원래 연주대는 이렇게 4단짜리의 페달에 스탑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말 그대로 똑같아요. 건반이. 맨 밑에 건반이 당시 북독일 악기들은 리크 포지티브라고 해가지고 리크 그죠? 예, 제가 이제 자막 띄워드릴게요. 리크 포지티브는 사실 연주자 등 뒤에 있는 건반을 리크 포지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게 메카닉 시스템에 이런 쉽게 이 메카닉 트래커 액션을 만들기 편하라고 리크 포지티브는 주로 맨 밑에 건반이 리크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스탑 역시도
건반 순서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퀴드 포지티브 스탑이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달, 그 다음에 똑같이 하우프트베르크, 오버베르크, 그 다음에 위에 뭐 슈벨베르크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른 베르크죠. 그쵸? 예. 브루스트베르크, 뭐 오버베르크 이렇게 해가지고 건반이 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페달에 예, 제가 지금 뭐 일단은 한번 페달을 좀 해볼게요. 페달 예를 들어서 네 페달을 보시면은 뭐 예. 어차피 여기 지금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린시팔 예, 뭐 보시면 예, 여기 리포지티바 있고 하프트베르크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오르간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오르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질보만 오르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질보만 오르간인데 항상 요거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오르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바뀌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무리하게 속도가 늦다고 무리하게 작동을 하시면 에러가 나요. 그러면은 다시 리부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이 악기를 그냥 우리가 사용하던 그냥 전자악기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작동을 하시면 아마 에러가 안 나게 편하게 작동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예, 드레스덴 예, 독일 그러니까 프라이베르크 드레스덴 옆쪽에 있는 프라이부르크가 아닌 프라이베르크 옛날 동독에 있던 질보만 오르간이에요. 질보만 오르간 2단짜리 오리지널인데 거기에 있는 것들 뭐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대충 제가 대충 만들어 볼게요. 대충 만들어 보면 그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오르간을 이 하우 투 워크 시스템에 대한 오르간으로 구입을 하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가격이 틀려져요. 그래서 어떠한 샘플 어떠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오르간의 샘플로 하시냐에 따라서 샘플 오르간의 샘플마다 가격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만 깐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영국의 그 브랜들리 그쵸? 그 오르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프로그램을 사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르간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 프로그램을 사셔서 다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홈페이지도 제가 이제 좌표를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시면은 오르간마다 싼 거는 뭐 한 10만원, 20만원부터 비싼 건 4, 50만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되시는 대로 오르간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 제일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거는 컴퓨터를 반드시 고사양 컴퓨터로 되어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좋은 컴퓨터 고사양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터치 스크린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스탑으로 뽑는 것만큼 자주 눌러야 되니까 정말 좋은 걸 쓰셔야지 고장 없이 자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집이나 학교 이런 데서 쉽게 그냥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 어떤지 제가 시스템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는 좋은 스피커를 출력하는 게 거의 여러분들 오디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 스피커로 있으면은 음원이 그대로 100% 오리지널처럼 음원이 전달이 되지만 그냥 스피커 자체나 이런 그러니까 앰프 저희는 앰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도 좋은 거로 다 했기 때문에 음원이 좋게 들리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다 추가적으로 더 옵션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르간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오르간 앰프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또 좋은 사양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음질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악용 전문 앰프랑 스피커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은 더 좋은 음질로 오르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다른 악기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